저기요. 한판더 하시죠? 다음에요. 어차피 오늘은 저못 이기세요. 너몇 살이니? 미성년자는 아니야. 오늘은 못 이기면 내일은 이기나? 희망 줬잖아요, 방금.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데요? 열심히 노력하면 봐주죠. 이기면 쳐다도 안 보고 지니까 봐주던데. 28. 야, 나 38이야. 만날 때마다 키스하는 편이시네. 죄송해요. 세탁비는 제가 꼭 드릴게요. 왜 안 받아요? 그건 죄송해요. 우리 앉았어요. 그런 거짓말은 왜 하는 거지? 우리 잤어. 기억하네. 뭐지?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내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왜 죽고 싶지? 얘 뭘까? 뭐긴 키스받은 남자죠. 밥 무엇과 내 이름이에요. 서로 익명인 게 싫어요. 나한테 떡밥만 잊지 않고 챙겨주면 잘 버텨볼게요. 나 생활력 강한 거죠. 귀엽네. 귀여우면 가져야지. 어둠 내린 바다에 등대가 되어 비출게. 다가오는 비바람 앞에 난 하나의 빛이 되어줄게. 끝없이 펼쳐지는 어두운 바다 위에 너와 내 사이에 혼자서 만들어 바람결 바다로. 나로 소독? 나는 좋았어요. 우리가 나눈 대화들이 좋았고, 내 연주를 들어주는 당신도 좋았고, 비밀을 마르던 표정도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같이 있고 싶었어요. 이런 날 굳이 원나잇 상대로 만들지 마요. 우리한텐 오늘처럼 낮도 있으니까. 열정은 유한하고 열정의 주인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야. 생존이지. 멋없지. 이게 네가 아무 상관없다는 이 나이의 실체야.
28은 이래요. 열정은 무한하고 지금 내 열정의 주인은 나예요. 바람 앞에 하나
하나의 빛이 되어줄게. 끝없이 펼쳐지는 어둠 바다 위에 너와 내 사이에 한숨만 들어. 지금부터 멈춰. 바람결 바다로 서로 닮은 별 하나 찾아 너에게 보내. 온통 너와 날 닮은 별 바다 아래 바람별 바다로